자,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분이실까요? 절파고TV님이십니다. 하이비전 시스템을 21,700원에 8% 비중 갖고 계시고요.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 쭉 빠졌네요.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할까요?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. 2만원 선에 걸터앉은 하이비전 시스템 진단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님. 예, 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하이비전 시스템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절파고 TV님이라고 하셨나요? 뭐 어찌됐건 지금 이제 근처에 왔는데 좀 더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 고뇌신 것 같거든요. 우선 기간 투자를 얼마 할지 확립부터 하시고요. 저는 모르겠습니다. 그 시장에 이제 기간 투자를 해간다는 거 이거 자체 분명히 어떤 전략도 좀 필요하지만 그거는 시장에 대해서 내가 좀 반항하겠다는 거거든요. 주가라는 것이 올라가는데 파도의 몸을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. 기간 투자라는 거. 실적이 계속 우상향되고 회사의 밸류가 부담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 성장성이 있다는 거고 밸류 부담도 안 더해진다. 그러면 주가 갈 때까지 보유하는 거죠. 저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 정말 계속 우상향되는 기업들도 있는데 주가와 실적이 연결고리, 연동성 관계가 100% 있느냐. 그거는 아니거든요. 그러면 주식이 또 너무 쉽죠. 그래서 기간 투자는 좀 길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이비전 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.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나 카메라 관련된 영상 처리, 공정 장비를 만드는 쪽인데 제가 아까 궁금해서 전자공시에 잠깐 들어가 봤는데 뭐 2차전지 사업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보조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아직 그 수주 기재 내용은 1분기 기준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한 그 주가 프리미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회사 자체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. 확실히 좋아졌고 그 밸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. 이 회사 자체는. 그러니까 작년에 그 실적이 굉장히 그 좀 쪼그라들었습니다. 뭐 경기 침체 국면이니까 다 그랬죠. 뭐 435억 찍었던 기업이 영업이익이 작년에 250억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죠. 그런데 올해 1분기 실적을 좀 보니까 이 턴어라운드가 되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들 1분기 때 다 적자지 않습니까? 특히 반도체 관련 쪽으로. 그리고 카메라도 좀 신통치 않은데 여기는 지금 흑자를 찍었어요. 그리고 2분기 때도 전년 동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늘어나는 지금 가이던스가 예측이 돼 있거든요. 수주 잔고를 보니까 수주 잔고 상당히 좀 쌓여 있더라고요. 2천억이 넘게 좀 쌓여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국면인 것 같습니다. 단지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와 있는 그런 흔적은 아닙니다. 그래서 상단 돌파는 제가 봤을 때 단기간에 좀 어렵고요. 우리 시청자님 그러니까 절파TV님 그 21,700원까지 뭐 22,000원 안착을 해야 되는데 이 안착 여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결국은 뭔가 이제 그 하이비전 시스템이 조명받을 수 있는 뉴스플로우가 좀 타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 2차전지 파트로는 좀 신통치 않은 것 같고요. 오히려 차라리 좋아지는 개선되는 실적 부분이나 그 다음에 밸류 부분을 보고 수급이 좀 유입되는지 이거를 좀 보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입니다. 그럼 이제 수급 유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수급 유입이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만 좀 많죠. 누적이인데 상당히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 흔히 말하는 시장의 어떤 선도 세력들의 수급이 좀 신통방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더딘 흐름일 수밖에 없다. 상단이 좀 막혀있다. 그래도 지금은 보유를 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.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 밸류가 지금 PER 7배던데 조명만 한번 받으면 퍼포먼스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021년에 보시게 되면 26,700원 찍었어요. 결국은 2021년 주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주가가 435억입니다. 올해 가이던스가 훨씬 더 잡혀 있습니다. 그리고 내년에 더 좋아지는 쪽이고 결국 뭐 밸류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2025년까지 뭐 둘째 치고 2024년만 내다보더라도 이 주당 EPS가 3,000원입니다. 그러면 지금 PER 7배 딱 21,000원이 적정 주가라는 거거든요. 10배는 줘야죠. 10배. 10배 주면 얼마냐? 3만원입니다. 네, 주가. 그래서 저는 보유하셔라. 그 언저리에 먼저 실적이 계속적으로 가이던스니까 지금 그러면 2021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. 저는 반등 목표가 25,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절파고 TV님께서 또 고민을 덜어내셨는지 모르겠네요. 댓글 주시고요. 하이비전 시스템 퓨런티어의 또 계열사, 퓨런티어라는 계열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. 카메라 모듈 기업, 지난해 실적 부진 이후에 턴어라운드 성공했고요. 밸류 부담 없는 상태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수급이 아쉬워서요. 지금 상단은 좀 높게 줄 수는 없는 상태인데요. 실적 개선,
기다려보면서 보유 의견 목표가는 2만 5천 원 설정했습니다.